있어서 때도 덜 탈 것 같고 디즈니 느낌도 많이 나고 이 모양 자체가 미키 얼굴 모양이라서 귀엽기도 하고 멀리서도 캐리어 딱 티가 날 것 같더라고요. 캐리어 받을 때도 티가 많이 날 것 같고 뒤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적는 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야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두운 데서 봤는데 어느 부분이 야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연히 야광인 걸 발견하면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그냥 이렇게만 봐도 예뻐서 이거 사봤고요. 위에 고리도 든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액자예요. 가운데 사진이 들어가는 액자인데 이것도 미키 모양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미키가 밤하늘에서 마법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 밑에 보면 디즈니랜드 홍콩이라고 적혀 있어요. 전에 그 도타떡 먹으면서 아무 말 대잔치 했던 그 영상을 좋아해 주신 분들도 많아서 오늘도 이렇게 떡을 먹으면서 찍진 않았지만 디즈니랜드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작게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디즈니랜드로 벌써 꾸며져 있더라고요. 미키 창문도 미키고 손잡이도 미키고 너무 귀여웠어요. 생겼고 들어가는 길에 기념품 가게가 조그만 게 하나 있긴 한데 여기보다는 안에 들어가시면 더 많아요. 기념품 파는 집이 물건도 되게 많고 들어가는 길에 있는 분수고요. 그리고 저희는 쿠팡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사서 그거를 출력을 해갔었어요. 거기에 QR코드가 있는데 입구에서 그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입장권을 뽑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입장권이 이렇게 카드 크기 정도 되는 귀여운 입장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들어가면 있는 곳인데 이게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디즈니랜드를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오시더라고요. 그걸 알았으면 이거 없다 와서 한 바퀴 돌아보고 시작했어도 됐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여기는 메인 스트리트 스타벅스나 뭐 빵집이나 기념품 가게들이 많은 곳이고요. 건물이 하나하나 다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유럽풍. 여기 거리 자체가 예뻐서 구경할 것도 많았어요. 하늘이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이날. 그리고 안에 놀이기구도 있더라고요. 회전목마하고 뭐 바이킹 같은 거 놀이기구도 있고. 여기는 화장실인데 토이스토리 화장실도 이렇게 블럭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기념품 가게인데 기념품 종류도 되게 많아요. 기링이랑 뭐 손톱깎이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더 어린 친구들한테는 포크하고 그릇 같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연필이랑 볼펜 종류도 많고 인형 아이언맨 머그컵 진짜 멋있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로봇이나 옷도 많고 그리고 젤리 같은 간식도 많고요. 그리고 구경을 하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